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잠시 좀 소강 상태였던 민주당 내 탈당 움직임도 이번 주에 본격화됐습니다. 제3지대 연대 가능성 그리고 파급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양심 때문입니다. 독식과 독주의 정치가 일사분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 있다면 모든 세력과 연대하고 연합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저를 포함한 오랜 당원들에게 이미 낯선 집이 됐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무척 서운하죠. 윤영찬 의원은 원상팀들 중에서도 제일 가까운 사람이었고, 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영찬 의원이 원상팀에서 빠진다는 것은 네.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요. DJP 연합보다는 훨씬 더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지금 제3지대에서 만날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던 그분들과 보다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제3지대의 총질량이 얼마나 중요하고요.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로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조금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야권에서도 예고대로 줄줄이 탈당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4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을 나오면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전에 나왔듯이 우리 당의 129명의 의원들이 이제 만류를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이 세분 빼고 하면은 164명 정도 됩니다. 저도 명단을 쭉 봤는데, 저는 뭐 지금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명단 보니까 주요 당직자들은 거의 다 빠졌더라고요.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저는 거의 뭐 전원이 만류하는 생명을 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을 그렇게 만류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호남의 아주 중진 의원이 그것도 당대표까지 지냈던 분이 당을 나갔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꽤나 큰 손실이 올 거다라는 점에서인지 아니면 야권의 분열을 초래한 그 점에 대한 책임이 더큰 건지. 일단은 지금 90일도 안 남은 총선에서 어느 진영이나 마찬가지로 갈라서가지고 결코 좋은 점은 없습니다. 단결해야죠. 그리고 쇄신해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으로 이낙연 전 대표도 저렇게 우리 당을 아픈 표현을 하면서 공격을 하니까, 저도 뭐당 대변인을 떠나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저게 뭐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원들과 민주당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텃밭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인가 하셨고, 전남 지사를 지내셨고,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내셨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엊그제 홍익표 원내대표를 만나서 민주당 중심으로 단결돼서 총선에서 꼭 승리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올바르게 세울 수 있다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이제 우리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다 예고된 겁니다. 물론 우리 당대표의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거기에 거의 아랑곳 않고 나가신 거 아닙니까? 세 분과 이낙연 전 대표가. 이미 예고됐는데, 그렇던 당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라는, 이른바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어떤 같이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눠가지고. 그런 요구한 지가 꽤 됐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로 이낙연 전 대표나 탈당한 세 분의 주장이 당내에서 적합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고 소구력이 있다면 지금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만류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명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탈당할 때 현역 의원이 저세 분도 같이 현재로서는 안 하겠다고 하는 건데 결이 다르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님의 주장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면은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차인크 말씀하신 그 호남 쪽에서 저는 호남 쪽 여론조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특히 호남 쪽에는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전 후보를 열성적으로 도왔던 현역 의원들이 다 계신데 네. 거기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개적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호남에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은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뭐 영향력이 없다 저는 네. 보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원칙과 상식의 한 멤버였던 지금 윤영찬 네. 의원이 막판 30분을 남겨놓고 갑자기 잔류를 선언했어요. 그 지역구에 윤영찬 의원 지역구에 현근택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뭐 저희 방송에도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의 성추행 논란 때문에 컷오프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게 급반전된 거냐 이런 소문 아닌 소문이 돌았어요. 실제로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런지도 저도 뭐 속마음을 모르니까 예. 모르겠지만 상황으로 보면은 결국은 공천 가능성 이게 탈당을 하지 않는 배경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믿지만 내 네. 배지 한 번 더 위해서 그 자리에 남는다. 그러면 줘요? 공천을 줘요? 저 자리에 윤영찬 의원에게 다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김용남 의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치인들은 공천에 그만큼 민감한 것 같아요. 결국은 양당 정치 하에서 양당 거대 양당의 이 소위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양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다라면 이게 전제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세 분은 사실상 공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형택 변호사가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후보로 이제 경쟁자로 떠올랐었는데 네. 갑자기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성희롱 논란이 이제 휩싸였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이러면은 이제 되니까 그것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냐 탈당 안 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됐는데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탈당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이낙연 대표의 탈당을 어떻게 볼 거냐 그것도 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지금 사실은 속은 마음만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나이가 52년생입니다. 70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다음에 대선 후보가 되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대선 후보는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음 대선 후보 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예. 결국은 마지막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 제3의 선택지 얘기하고 DJ 정신 얘기하고 그랬지만 예. 결국은 대선 후보로 자신이 공천받기 위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는 어렵다. 예. 이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탈당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을 보이면서 올해 총선에는 나가지 않겠다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이거는 그만큼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냥 대선으로 직행하겠다. 그렇죠. 결국은 대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제3의 선택지를 국민에게 드리겠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다음에 예. DJ 정신을 계승하겠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제3의 선택지를 위해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헌신한 사람이 누굽니까? 안철수 의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제3의 선택지를 하려면 그 정도의 노력과 그 정도의 기간은 하고 제3의 선택지를 얘기해야 돼요. 네. 이제까지 24년 동안 민주당에만 몸담으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제3의 선택지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어떤 대선 후보로서의 공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윤영찬 의원 이제 앞서서 좀 여쭤보기는 했습니다만 네. 당에서는 이거 제명해야 된다. 이분을 출당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탈당을 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이거 분열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막상 당에 남겠다고 하니까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만류한 고민정 의원한테 비판이 네. 쏟아지는 것도 좋고 예. 그 어떤 그 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친명 이른바 언론에서 붙인 건 친명 쪽의 외곽 조직 아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찬 의원이 뭐 저도 기자 선후배이기 때문에 아주 친분이 두터운 분입니다. 네.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안 한 과정에 있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친문 쪽에 이른바 뭐 이낙연 전 대표와는 동아일보 선후배이기 때문에 뭐 NY계라 이렇게 분류는 됐지만 사실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 초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어요. 예. 이른바 친문계 인사라고. 그게 더 짙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친문 쪽 청와대 출신 많은 의원들이 네. 윤영찬 의원을 많이 만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교수님 얘기대로 실제로 그분이 네 명과 같이 예.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한 30분 전에 나는 네. 안 하겠다고 하는 데에는 현근택 변호사였던 성희롱 의혹 사건 예. 영향을 줬는지는 뭐 정확히 모르지만 뭐 그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이번 일이 현근택 예. 변호사의 이런 일이 뭐 결정적 영향을 당에 남겠다는 예. 뭐 줬는지는 제가 내막은 모르지만 네. 충분히 그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는 거죠. 예. 네. 그런 상황인데 우리 당 내든 외든 윤영찬 의원의 이번 그 탈당을 안 하겠다는 행위에 대해서 환영하는 분도 계시고 네. 또 비판하는 당의 민주정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하는 쪽에서는 윤영찬 의원이 내분과 궤를 같이 해오면서 현재 당 지도부가 특히 이제 우리 당원들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당연히 탈당할 줄 알았는데 안 하고 있으니 당에 있는 또 뭐 지지 세력이 됐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신은 그렇게까지 당을 공격해 난 다음에 왜 남았습니까? 이런 지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 각각 당대표를 지낸 분이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 당대표를 지냈고 당대표로까지 지내신 분이 각자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당을 나와서 제3지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이 두 분은 앞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도 공통분모를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손을 잡는 건가?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 그러면 국민은 정말 당대표까지 지낸 색깔이 전혀 다른 두 분의 이 결합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과거에 요새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DJP 연합에 대해서.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를 꺼냈죠. 거기는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룹이었는데. DJ와 JP는 완전히 또, 달랐다. 또 다른 이제 그 제3당으로서 안철수와 유승민 결합을 보세요. 거기는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왜 갈라졌습니까? 이념과 철학이 달라서 갈라진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해라든지 진영이라든지 지분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정치 철학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던 전 대표예요. 이거 지금 대한민국 아마 앞으로 역사책에 요거는 한 줄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당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다음 달 설날 전까지 그 설날 메뉴에 그래도 뭔가 화제거리가 될 만한 이슈까지는 올려놔야 돼요. 네. 저 두 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는 바로 그 왜 탈당하신 의원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과의 좀 더 그 결속된 화학적 연대가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 되고요. 지금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그 개혁신당은 마치 또 누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몽골 기병같이 디지털 속도에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쪽 보면 아날로그에 완전히 발기인 대회를 하고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전 대표가 약간 그 밀당을 하면서 마다하는 듯한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90%가 달라도 10%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잘 이렇게 그 쿠킹을 해가지고 정말 유권자들 앞에서 아까 그 국가 지도자가 될 사람 없어요라고 말한 27%에다가 네.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무당층으로 나오는 30%에 육박하는 예. 대한민국 국민 그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를 만들어내느냐 그건 그 사람들의 실력에 달려있겠죠.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연대를 하면 당대표는 누가 맡고 차기 대권 후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될까? 두 사람이 직접 담판은 어려울 거예요. 제가 보기에 조율사가 있어야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 위원과 위원장 같은 분이 아마 위원장입니다. 지금 제3지대에서 지금 보십시오. 다 이름들이 미래가 들어가요. 뭐 새로운 미래가 이제 이낙연, 네. 그다음에 미래 대연합이 이제 탈당파 의원들이죠. 이준석은 갇힌 개혁신당이고 그다음에 금태섭 또 양향자 뭐 다 이렇게 다섯 개 그룹이 지금 개혁연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느슨한 연대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기호 3번에 빅텐트를 꾸리는 게 목표로 가겠죠. 그런데 네. 이 과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러니까 이준석과 이낙연이 그러면 이낙연이 어느 선까지 뒤로 물러서고 그러니까 이준석이 어느 앞에까지 나가는데 그럼 당대표는 누가 할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매우 매우 복잡해요. 그리고 또 단순히 자 기계적으로 뭉치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비춰지는 합당은 국민들이 바로 심판합니다. 이거는 기존의 정치와도 다를 법도 심판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조율사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같이 연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합의 속도가 조금 더디더라도 가치를 녹여드는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해 주는 모습이 설득력 있게 다가가야지 그러지 않고 힘, 그러니까 총량만 모으게 가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저는 전혀 동의받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당의 혁신 노력이 먼저 전제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제3지대에서 조율사를 하는 분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할 것이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뭐 그런 의사가 있어요? 제가 조율사 뭐 듣기로는 뭐 그런 식의 지금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는 당대표도 안 하겠다고 하신 이제, 걸로. 이제 바로 이제 대선 주자만 시켜주면 된다. 아, 그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해관계 첨예하기 때문에 네. 그걸 조율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과연 제3지대에서 지금 여러 신당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이 주도권 싸움에 대해서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중에서도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이 만들고 있는 신당에 대해서 가장 큰 차별점은 지금 현역 의원 3명이 있다는 거 그리고 기호 3번을 목표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 7명의 의원만 모이면 이제 3번을 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의 신당이 앞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가게 더 유리한 구도라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결국은 이제 주도권 싸움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아 이거 선거 연합이구나 이렇게 바로 압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대로 이제 캐파를 늘려서 네. 결국은 느슨한 선거 연합으로 가는 형태 예. 이거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중요한 거는 명분이에요. 사실은 명분. 명분 축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아까 DJP 연합 얘기했는데 예. DJP 연합은요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고 하는 엄청난 명분이 있었어요. 민주당 또는 김대중 당시에 보수 쪽에서 빨갱이라고 불렸던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이런 어떤 그 쌓인 염들이 네. 수십 년간 쌓여서 DJP 연합을 통해서라도 한번 정권 교체 해보자 이런 그 어떤 희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에게 용납이 됐고 호남 민심에 용납을 받은 거지 그 이후에 소위 말해서 이념과 철학을 건너뛴 연합이 국민들에게 커다란 지지를 받은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해서 양당 대표를 지낸 두 분이 합당을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화학적 결합은 불가능할 거다. 선거를 앞두고 각자의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어떤 의원수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선거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느슨한 선거연합은 가능할지 모르나 네. 그것을 뛰어넘는 화학적 결합 그리고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명분 그 명분을 만드는 일이 이 짧은 3개월도 안 남은 시간에 과연 얼마만큼 진척되고 예. 국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아. 우리보다 하나 좀 바라잡을 게 있어요. 예. 정옥임 의원님이 아까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둘 때 당대표라고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해찬 대표가 당대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보다 정당 역사도 그렇고 민주주의 역사도 한번 반세기 이상 앞서가는 미국도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너무 잘 알지만 그 미국의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그 양당 정치를 깨기 위한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현실은 안 뭐 못 깨고 있잖아요. 난공불락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낙연, 이준석 또는 제3지대가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민주당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양당 정치로 또 이번 총선은 또 실망스럽지만 또 거대 양당 정치로 또 회귀해서 또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가요?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민주당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언제 노력 안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짜로 더 노력해서 민주당의 예. 시간을 보여드리겠고요. 저는 왜 이제 그런 판단을 하냐면은 네. 이제 4월 10일 선거가 누가 뭐래도 집권 3년 차에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심판. 그렇습니다. 여당과 현 정권에 대한 심판. 그렇습니다. 그게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 3년 동안 정말 국정을 잘했으면 지지를 할 거고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네. 비판을 하고 반대를 할 텐데 근데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을 세우면서 프레임을 전환을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 지형을 보면은 국민들이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전혀 변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이 모습은 정말 바뀐다고 했던 지난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도 전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정말 거부권을 계속 쓰고 있구나 대통령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국민의힘 입장도 잠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강서 보궐선거 네. 이후에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인식으로 비판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뭔가 얼음이 깨지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조짐만 보여줘도 엄청난 민심의 반향을 얻을 것이고 네. 그 중심에 한동훈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네. 그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타이밍만 재고 있을 그런 여유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진다는 거고 그 마지노선이 제가 볼 때는 설날이라고 봐요. 그 전에 뭔가를 보여주는 반전과 파격. 그래서 뭔가 변한다라는 모습을 보이면
고인물처럼 지금 되어 있는 민주당이 맥을 묻힐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한 달밖에 시간이 없다 이런 뜻이네요. 한 달은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